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그 학생분들 중한분좀 열정적이시고 질문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녹화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준우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큰 틀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좀몇 가지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아이디어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지 않을까? 예, 있습니다. 예,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코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 좀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이야기 나누면서 특별히 그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분들 어쨌든 20대 초반, 중반, 후반 이제 들어가기 전 아직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질문들은 대충 그려져요. 대충 그 범위가 있고 대충 비슷비슷해요.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부분이 풀리면은 좀더 이게 이해가 더 편하고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막혔는데 이게 풀렸을 경우에는 뒤에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 어떤 내 미래의 커리어를 쌓으면 좋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세부 전공으로 공간 디자인을 택해서 군대를 다녀왔다가 올해 3학년으로 복학하는 최준우라고 합니다. 네,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올해 초였고요. 그 이전까지도 수학이나 컴퓨터 관련해서 늘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도시 쪽 작업을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도시 쪽에도 관심이 흘러가게 됐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 NJ님 채널을 보면서 그런 도시 스케일의 작업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되게 정말 재밌어 보인다 하고 약간 복학생의 심정으로 이거를 빨리 공부 한번 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에 좀 열의를 가지고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추가 정보를 좀더 드리면 저에게 이제 주신 이제 슬랙방을 통해서 주신 것들 좀 하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복학을 하시면서 이제 매핑 키워드로 하시다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고 이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지금 퀘스천이 한 5개 정도 이제 주셨잖아요. 혹시 그거 보고 계세요, 지금? 저도 슬랙 한번 켜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은, 저는 현재, 실무,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연구, 대학원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당장의 대답은 연구를 해보고 싶다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확정 짓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학부 내에서 할수 있는 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좀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어떤 질문에 대한 컨텍스트가 어떠한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둘다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학부를 디자인과로 택한 이유는 좀 조형적인 아웃풋을 뽑아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택하였던 거였는데 막상 대학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또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연구하고 결과를 뭐 가정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학원 타대 다른 대학교 대학원 교수님들한테도 이제 막 가서 실무와 연구 사이의 뭐 갭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분야에서 하려면 일단 연구는 어차피 가져가야 된다라는 답변을 좀 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거를 이제 그때 NJ님께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생각 전이 조금 됐고요. 이 뒷부분에서 이제 제가 학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연구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됐냐면은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산업 디자인 전공인데 아무래도 이제 산업 디자인과만 들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저희 국내 대학 특성상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다룰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도시공학 수업들 조금 이제 둘러보다가 어쩌다 보니 수업을 잘 수강하게 돼가지고 2학년 수업을 수강을 했는데 거기 계셨던 4학년 분께서 혹시 제 이제 뭐지 기획안이나 아니면은 뭐제 비전 같은 걸 들으시더니 혹시 졸업 프로젝트 같이 해보실 생각 없냐고
제안을 주셔서 이제 연구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실무 쪽으로 좀 가게 될것 같긴 하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이번에 하나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할때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어떻게 이제 이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랑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저의 이제 그첫 번째 우리 토픽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저도 들으면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산업의 영역에 따라서 이게 그 연구가 실무랑 그러니까 아카데믹이랑 프랙티스랑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CTO 쪽으로 관련돼 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 해주는 데가 하나 있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고 할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 너무 아카데믹 사이드로 갔을 때의 어떤 문제점. 너무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뭐 이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물론 이제 모든 이야기는 사실 무게 중심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반대 입장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들, 특별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테크놀로지를 갖고 하는 것들은 이게 연구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정말로 구글 같은 혹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작근에 큰 IT 회사들 있죠? 그 IT 회사들이 엄청난 페이퍼를 쏟아냅니다. 웬만한 대학교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연구 실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가치가 수밖에 없는 거야. 과거처럼 이렇게 딱 잘라갖고 그렇게 단순하게 다룰 수 있는 산업이면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4차 산업, 뭐 데이터,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아카데믹 사이드다. 아니면은 무슨 뭐 실무다 이거 나누는 것 자체가 약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약간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의 어떤 위치를 프로텍션하기 위한 변명이에요. 좀 약간 그렇게도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쓰는 게전 건축 디자인 했으니까 우리 건축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도 하다 보면은 야 너네 그러니까 너무 아카데믹 사이드에 있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공격할 때 야. 아카데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실무에서 과연 그런 거 먹힐까? 그런 얘기 할까? 너가 실무에 대한 센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아카데믹 토픽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형식으로 공격을 하고요. 또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고, 야, 너네가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거 뭐 약간 속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한 지점을 찌르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justify, 그러니까 정당화시키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혹은 완력 싸움들이 일어나니까 이쪽 영역에서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두 개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아카데믹한 그 뭐랄까요? 퀄리피케이션이나 아카데믹에서 지향하는 부분들을 드리븐 쪽으로 하면 그게 아카데믹 페이퍼가 되는 거고요. 아카데믹 사이드가 되는 거고 이걸 현실적인 문제에서 현실적인 어떤 그 의미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면 당연히 이게 프랙티컬한 리서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미국에서 있고 나름 이제 커팅 엣지, 그러니까 산업을 리딩하는 회사나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도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는 무의미하고 중요한 거는 이슈야. 어떤 이슈를 다룰 거냐. 이게 사실 이게 실력이죠. 내가 네 연구를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연구가 의미 있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그거는 현업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면, 아카데믹에서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내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 말고. 그래서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아카데믹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현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맞고, 또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현업이나 어떤 그걸로만 가게 되면은 좀 재미가 없고, 좀 약간 좀 뭐랄까. 무미건조해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 그만한 어떤 리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카데믹 또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밸런스가 좀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산업들, 뭐 컴퓨터, 데이터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어떤 부분이 렉이 있구나. 어떤 부분이 약간 모자르구나. 어떤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사이드랑 그 실무적인 사이드는 그 정도로 일단은 크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친구가 얘기하는 거, 우리 미팅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도 얘기했던 부분도 보면은 결국엔 이게 친구가 약간 느끼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걸 약간 하나의 어떤 특정 머릿속에 지금 정의한 게 있어. 정의한 게 있고 하나의 어떤 뭐랄까,
새로운 영역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혹시 제 책을 사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요번에 한 거? 네. 아, 있으세요? 그러면 좀더 아실 수 있던 게,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오해들을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해들을 없애고, 최대한으로 어떤 그 오해를 없애고, 그러니까 이 오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퍼즐을 맞출 때, 이 퍼즐은 맞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넣은 퍼즐이 이게 정확히 안 들어간가? 국지적으로 봤을 경우 색깔이 비슷하니까, 모양이 비슷하니까 맞춰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정확히 잘못 들어간 피스인 거거든요.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지금 사실 친구가 갖고 있는 거, 질문들, 여기 준 것들, 아까 저한테 했던 것들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거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네. 내가 조형적 디자인을 하던,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형적인 거라기보다도 되게 직관에 의존한 조형에 어떤 관련된, 예? 그런 디자인을 하던 그렇지 않던, 만약에 친구가 컴퓨테이션한 사고를 쓰고 도구를 쓴다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분류가 될수 있어요. 예. 이건 하나의 도구고 사용하는 방법이고 활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지금 이제 학교 산업 디자인 다니셨다고 하니까 한 2년 하고 군대 다녀오시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산업 디자인의 그 랭귀지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리서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디자인 이슈들이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친구들 스튜디오를 하면서 하나씩 체화됐을 거야.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나 익숙한 한국말처럼 말이에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컴퓨테이션을 사고를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뭐 도시 쪽을 하던 뭐 조형 쪽을 하던, 그러니까 조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형태거든요. 지오메트리를 다루던 뭐 데이터,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다루던 도시 데이터를 다루던 어떤 형이 상학적인 데이터를 다루던 형이 하학적인 데이터를 다루던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들은 이제 컴퓨테이션을 사고로 볼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뭐 빼먹은 거 있나요? 첫 번째 이제 질문에서? 아니요, 너무, 네, 더 많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듣고, 예, 사람은 항상 예, 생각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저도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도 피드백, 이렇게 많은 수정, 많이 고생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관심은 공간에서 출발하여 물리적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 지금은 도시 공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디어 랩, MIT, 그다음에 뭐 시티 사이언스 같은 랩에도 관심이 생겨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모호한 게, 일단은 국내에 컴퓨테이션 디자인과 관련된 마땅한 대학원이 없다는 것 정도만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마땅하다라는 거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좀 신생 랩이라 정보가 많이 없는 느낌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이거를 뭔가 심도 있게 하려면은 일단 유학을 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가기 전이나 혹은 군대 이제 막 복학을 하면서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많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냥 교수님들이 그냥 얼핏얼핏 얘기했던 미디어 랩이라는 곳을 이제 좀 들어가서 여기 랩에서 내가 어떤 게 나의 관심 분야랑 맞을까 하고 이제 그 19개인가요? 20개인가요? 그 정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근데 이 시티 사이언스라는 랩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넥스트 스텝인데 당장 이제 명확하지는 못해요. 네, 이 부분은.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갑자기 그 프로덕트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제품이면 프로덕트 스케일이잖아요. 뭐 약간 손에 잡히는 이런 프로덕트 스케일에서 어떻게 도시까지 이게 확장이 됐는지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품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입학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저희 과 특성상 이제 세부 전공이 세 개로 나뉘어져요. 운송기기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과 이제 공간 디자인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입학하고 보니까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부 전공으로 이제 저희가 2학년 때 세부 전공을 택하는데 공간 디자인을 택했고, 그 이전까지 제가 정말 뭐라 해야 되지? 공간 디자인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이것저것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공부하려고 보니까 공간 디자인 그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건축 쪽도 뒤적거려 보고 이제 뭐 무대 쪽도 뒤적거리다 보니까 건축 쪽 뒤지다 그렇게 된것 같아요. 건축 쪽을 뒤적뒤적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에 대한 관심도 흘러가고, 또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친구가 도시공학 전공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자기 썰 풀듯이 막 자기 전공에서 뭘 배우고 프로젝트를 볼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봐야 된다, 뭐 도시공학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것도 되게 재밌다, 재밌는 관점이다 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이제 도시적 공유로 키워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친구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아직 어리잖아. 아직 제 생각에 30, 20대 중반 아직 안된것 같아요. 25 아직 못 넘어갔죠. 그럼에도 26입니다. 불구하고 예? 아, 26이에요. 군대 갔다 왔지.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아닌데 나 군대 제대한다면 저 24살이었는데. 아, 저 재수랑 휴학을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심사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 보니까 되게 열정이 넘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10년 뒤가 기대가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 어쨌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잡아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가지를 치지만 특정 순간에서는 얘네들을 레이저 포커스 해야 돼요. 예, 레저 포커스를 할때 중간중간에 내가 했던 부분들을 다 버리지 말고 엮어서 나만 할수 있는 것들 쫙 찾으세요. 예, 그렇게 전략을 펼치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백그라운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저뭐 춤도 췄었고, 춤도 그냥 춘게 아니라 전 프로페셔널로 췄어요. 그래서 2000년도 가요대상 KBS 한중가요제 다 저희가 오프닝 무대 저희 비보이 팀에서 했는데, 저는 그때 무대를 퍼포먼스를 하고 공간을 디자인, 무대를 채우는 거거든요. 관중과 커뮤니케이션 한 거거든요. 저희가 비보이 춤을 그 디자인할 때 스타일 무브랑 파워 무브 같은 걸 디자인할 때 그냥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어떤 기술을 쳤을 때 우리가 뭘 하고 관중들한테 어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퀀스를 짜거든요. 그게 공간 디자인도 되게 비슷하고 건축도 비슷하고 제가 심지어는 지금 하고 있는 코딩이랑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나만이 볼수 있는 뭔가를 꾸준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 작업을 그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예. 그냥 이과 졸업했으니까 그 취직하고 그냥 뭐 월급 많이 받고 대기업 가거나 뭐 공기업 가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렇게 미래를 디자인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되게 위험한 거고 친구처럼 찾아야 돼. 내가 이걸 제품 디자인하는 거에서 오른발을 딱 두고 나머지 왼발을 막 하면서 찾는 거야. 과연 내가 나도 모르는 포텐셜이 어느 지점에서 빵 터질 수 있을지 금방 때려보는 거야. 빵 때렸는데 갑자기 석유가 뽕 터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차고 시간이, 그러니까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이제 좀더 레이저 포커스를 해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끌어당겨갖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그걸로 승부를 가라. 그러면은, 그 부분에 친구가 확실하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완성해내면 마치 탱크를 끌고서 조선시대 가는 느낌을 들 거예요. 그 정도로 클래스 차이가 확날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당연히 내가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학습을 하고 그 부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미라는 열정을 가지고서 학습을 해서 그것들을 하나 딱 만들었으면은 정말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또 뭐냐면, 지금 컴퓨테이셔널이라는 그 이제 대학원 쪽그 연구 쪽 관련되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친구가 나한테 준거뭐 시티 사이언스라든지 뭐 MIT 미디어랩의 시티 사이언스라든지 뭐 MIT 미디어랩의 다른 여타 다른 뭐 도시 센스브 시티 랩 제가 나온 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 거기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예. 어느 공간이나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디어랩이라든지 시티 사이언스 혹은 몇몇 특정 학교에서는 이 도구들을 heavily rely on 해가지고 많이 의존해갖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구들을 이제 친해지는 건데 지금
저도 그 과정은 좀 공감합니다. 한국에는 어쨌든 간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 뭐랄까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없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차라리 내가 어플라이 될그 공간. 예를 들면 지금 시티 사이언스도 결국엔 도시 쪽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 정통, 역사를 갖고 정통한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연구실로 가는 게 좋다는 거지. 어차피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존하시는 저보다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 저보다 선배면 거의 다 이제 지금 한국의 아카데미에 계시는 뭐 교수님들 연구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코딩을 못 하는데 코딩을 한번 해본 경험이 없는데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는 한결도 흡니다. 어차피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저것만 더 바이어스만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교수님이 혹은 이 연구 단체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디자인 이슈가 됐던 뭐 어떤 뭐 모든 어쨌든 하나의 어떤 목표, 퀘스천 뭐가 생기던 간에 있고 이것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운행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작성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제가 이거 비디오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유튜브 갈때 밑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누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가르치면 좋냐? 그리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 알아보시는 그 분이랑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제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이거 못 배우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왜냐면 세상이 바뀌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서, 그게 사실 어플라이 될 부분에 정통한 그 사람의 어떤 그 교수라든지 아니면 연구실이라든지 학위를 따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900년도 산업혁명이 막갓 일어났을 때는 그때 교육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는 그럼 법적으로도 그거는 뭐 이렇게 가이드가 없었고 남자아이는 아빠 따라 10세에 넘어가면 여자아이는 엄마 따라서 같이 일을 하는 거야.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그게 교육이었어요. 거기서 배우는 거야. 삶의 지혜를. 그게 이제 스탠들라이즈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인권위로 올라오면서 아이들은 어쨌든 학교 가야 돼.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됐죠. 지금 대학이라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죠. 요즘은 이제 자본뿐만 아니라 학위도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처음에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고, 박사강도 이야기를 해보고, 석사강도 이야기를 해보고, 학사강도 이야기를 해보고,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도 바이어스가 크게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학위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네. 아니, 너무 많고, 다들 전문가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냥 그걸 통과한 거지. 왜냐면 다 알잖아, 우리 팀이. 사실은 박사라고 하던 심지어는 한 분야에 뭐라 하더라도 실제 아웃풋을 낼수 없으면은 어쨌든 뭐긴 얘기니까 인플레이션 심하다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인플레이션 심해지면서 이제 또 계속 다음 스텝으로 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학습의 정의도 약간 달라져야 돼요. 내가 어떤 학위를 땄고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 컴퓨테이션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요즘은 뭐 인터넷도 좋고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강좌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친구 같은 경우도 저랑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구랑 나랑 사회에서 만날 접점이 없어. 그렇잖아요. 시각 디자인 하시고 저는 그냥 이제는 좀 건축 혹은 이런 디자인도 저는 엔지니어 쪽으로 넘어왔고 접점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익스체인지하고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도 제3의 사람들도 들으면서 화학 반응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학습의 이제 또 다른 패러다임이 넘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 제너레이션 이게 익숙한 학습일 수도 있는 거야.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춰서 개개인의 대학들이 다 생기는 거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어떤 하나의 학교가 있고 건축가가 있으면 100명에 200명 받아가지고 다 찍어내가지고 사회에 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관점인 거죠. 제가 책에서도 이거 적어놨습니다. 이런 관점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려면 이게 도구기 때문에 이 도구 자체를 디그리를 주는 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학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들이 어플라이 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나는 뭐 아파트를 지을 거야, 병원을 지을 거야. 그러면 그 병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더 좋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건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환경 자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세요? 혹은 더 나눌 이야기들? 질문이랑 최근에 생긴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뭐 시티 사이언스 랩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건축이나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한국에서 석사를 2년 정도 하고
거기서 약간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하거나 연구를 한 다음에 외국을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얘기 들은 친구가 그것보다 그냥 바로 외국에 가서 차라리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석사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둘중 어느 게더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네. 여기서 친구가 얼만큼 NJ 채널의 찐팬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제가 주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시나요? 아니요. 아,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다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다 해봐라. 네, 우리 인생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파랗게 태울 때까지 한 다음에 길 열리면 거기로 한 걸음, 거기로 한 걸음. 지금 저는 우리 주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준비해서 넘어가는 것도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지금 친구분께서 조언해 주신 것처럼 해외 취직이 돼서 나가서 준비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해요. 예. 특별히 이제 친구같이 열정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떠밀어서 막 부모가 가래, 막 주변에서 가니까 막 한국에서 하기 싫어서 막 이런 리진으로 가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예, 잘 모르겠고, 뭐, 하시겠지 알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만들어 사는 놈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친구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어차피 같은 이야기일 거야.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석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영어도 공부할 거고, 만약에 영어가 약간 늦춰진다 하면, 다른 쪽을 좀더 무게중심을 두겠죠. 혹은, 이제 후자의 경우처럼 내가 해외 나갔어. 그럼 일단 영어가 급하니까 영어를 막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영어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친구가 원하는 부분에 도달할 거야. 친구 같은 사람들은. 제가 많이 사람들 봐서, 후배들 봐서 아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선택할까, 이거 선택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와 흥미와 열정,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나 보고 싶은데? 저는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해외 나갈 때, 내가 해외 나갔을 때 어떻게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갔을 때 저를 만나고 싶어서 제가 무조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컬리지를 시킨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스토리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미국에 있을 때도 프로덕트 디자인 해가지고 이제 했던 친구 두 명을 알고 있거든요. 예, 파슨스에서 프로덕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GSD에서 건축하고, 이제 실무하시는 친구분 한명 있고, 또한 분은 이제 박사로 이제 넘어가신 분이 한명 있고. 저는 이분들 보게 되면은 확실히 건축만 따로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좀더 섬세하고 그만의 어떤 퍼스펙티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스케일로 봤을 경우에도 어떤 프로덕트 스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좀더 확장시킨 게 아니라 공간 디자인, 뭐 무대 디자인 이런 거, 인테리어 좀더 확장시키면 건축, 이걸 좀더 확장시키면 그 다음에 뭘까요? 도시. 더 확장시키면 무슨 뭐 랜드스케이프라든지 아니면 뭐 지오그래피컬 스케일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그 각각의 스케일마다 분명히 요구되고 필요되고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 프린시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이렇게 친구가 가이드를 잡아가면서 친구의 어떤 아이덴티티 예를 들면은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SOP를 쓸 때도, 유학을 준비할 때도, 결국 지금 한국에서 대학원 간다 하더라도 친구의 비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 이런 훈련도 되게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나를 제3의 관점에서 본 다음에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나의 강점을 찾고, 내가 강점이라고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상대편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클럽하우스나 같은 거 이야기 해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은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상대편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무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 시각으로 나를 냉철하게 보고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인정하고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의 훈련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가 저한테 말씀드린 부분들 잘 한번 전략적으로 커리어 파스를 쌓으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 그렇잖아요.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관심사가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레이저 포커스 하면서 이것들을 CG가 날줄을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동일한 어떤 그 개념이다. 저는 사실 NJ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베네핏을 많이 받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그쪽으로 좀 멘탈 그 무장을 좀 시키고 싶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쭉 읽어볼게요. 어쨌든 연구라는 거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입학한 이후 4년간 공부했던 분야는 공간 디자인 중에서도 전시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격가지론은 아까 말씀드린 하신 것처럼 건축, 무대 등등을 공부하면서, 이제 막상 도시 공간과 컴퓨테이셔널이라는 분야에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번 학기에 남은 수업들을 살펴보면, 뭐, 전자에 대한 이해를 채울 수 있어 보이긴 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대한 공부를 학부 수업 당에서 할수 있을지 몰라서 이제 멤버십을 신청하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뭐 보충해서 저한테 질문 주실 거 있나요? 약간 앞에 거랑 겹치는 게 없잖아, 있죠? 네,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다 해결이 되긴 했어요. 네, 앞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뭐 플랜을 어떻게 잡아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라 이런 조언들을 들으면서 이 뒷부분에 있던 질문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해결이 된것 같아요. 여기서 좀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컴퓨테이션이라는 분야에 어떤 주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라는 이 부분 제가 약간 좀 포커스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를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얼반 디자인처럼 아니면 랜드스케이프처럼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런 관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주장하는 게, 영역 아니야. 도구야, 그냥. 생각하는 방법이야. 사고하는 방법. 마치 힙합처럼, 에? 뭐, 힙합 음악을 부르고 옷을 입어야지 힙합인가요? 그렇잖아요. 사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힙합은 문화고 컬처고 이제 그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테이션이라는 걸 하나의 영역으로 봐서 제가 설명을 쫙 들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생각하는 방법, 도구, 이걸로도 쫙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친구가 갖고 있는 거는 그거잖아. 이거 하나의 영역 아니에요? 이거 디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마크라고 하면은 마스터 뭐인 아키텍처 디자인 하면은 아키텍처 디자인에서의 이제 마스터 디그리가 나오는 것처럼 무슨 마스터 인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디그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면은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야라고 과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 부분만 전공적으로 공부한다는 이제 전제를 깔아볼게요. 전제를 깔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약간 CS 쪽이랑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CS.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 컴퓨터라는 계산기라는 이 도구, 컴퓨팅을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어떤 그 물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플라이드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통계랑 갖다 붙고요. 이게 뭐 기계랑 갖다 붙고요. 이게 요즘은 뭐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하면 저널리즘이랑 갖다 붙고요. 컴퓨테이션 바이올로지, 디자인 갖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형식에 나오는 게 맞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 그래픽스 수업이 좀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논문 같은 걸 쓴다 하더라도 어떤 뒤에 보면 막 시티 사이언스라든지 뭐 건축, 랜드스케이프 각각의 도메인에서 거기에 맞는 연구를 하는 것처럼 만약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디그리라는 대학교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전제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파이널 리서치가 될 거냐면은 이제 어떤 방법론들을 연구를 하겠지. 왜냐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자체가 이게 그냥 방법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산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어떤 방법론들이라든지 뭐 개선시킨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노벨한 어떤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든지 약간 이런 형식으로 많이 치우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반대 지점 한번 훅 찔러봅시다. 그래서 극단을 찔러보면서 한번 머릿속에 뭔가를 그려보면. 근데 저는 이제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도구라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얘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독단적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저널리즘을 써. 이렇게 막글 같은 걸, 뉴스페이퍼 같은 걸 만든단 말이죠. 혹은 내가 이제 뭐, 양약 같은 것들, 뭐 바이오, 뭐 케미컬 이런 걸 연구를 해, 디자인을 해. 각각의 도메인들이 있죠. 뭐 수학이라든지, 뭐 도시,
건축, 각각의 도메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 도메인들에서 사실은 우리가 각각의 도메인들에서 그냥 원래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예. 도시도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가서 뭐 카운팅하고 여기서 이렇게 뭐 도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길을 이렇게 내자 이런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들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점점점 도구가 발달되는 거야. 예. 저 책에서도 정의했듯이 디자인에 쓸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지니까 그 재료들을 가공하기 위한 높은 정밀도를 가진 높은 자유도를 가진 도구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라는 재료를 다루기 위해서 컴퓨팅이라는 도구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도메인에서 갖고 있는 문제 인식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거 디자인,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한다고 친다면 컴퓨팅 능력 이전에 내 디자인 사고 능력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 디자인 사고 능력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뭘,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않나요? 이걸 알아야 내가 할거 아니야. 예. 네. 그거 알아야지 내가, 야, 이건 이렇게 쓰자, 이건 이렇게 적용을 하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대학원들이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일반적인 연구원들, 일반적으로 모든, 지금 건축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이제 그 한국에는 이제 그 친구가 다니는 모교, 거기에 건축가도 있잖아요. 건축가가 가서 보세요. 다 컴퓨터로 작업해. 90%가 컴퓨터예요. 물론 이 도면도 치고 모형도 만들지만 요즘 다 3D로 하고 막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모형을 만들 때는 저희는 이제 블루프린트 갖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거를 다또 레이저 커터로 자를 거야.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를 잘 이해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하는 도구들, 이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션 사고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근데 결국 이두 개는 뭘 위한 거다? 각각의 도메인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디자인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 그거 없어도 돼. 없어도 충분해요. 이미 해왔어요. 하지만 있음으로써, 이거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있음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포크레인이 있다고 치면 포크레인이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 있을 때, 진짜 한 50명이 붙어가지고서 막 하루 반나절을 했거든요. 주임원사 갔다 오더니, 넌 이거밖에 못 팠냐?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한 2시간 뜨니까 우리가 할거다 하고 갔어요. 우리 모든 부대원들 멘붕에 빠졌고 우리 지금 오전까지 뭐 하는 거냐? 이랬거든요. 자, 그럼 포크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포크레인도 앞에 그 머리가 다양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쉬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배수로가 이렇게 생겼잖아. 섹션 보면은 이렇게 배수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크레인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뜨니까 배수로가 바로 만들어져. 예, 네, 그냥 포크레인 뜨니까. 거기다 콘크리트만 받으면 바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도구 포크레인이 점점점 이제 되게 가공이 막 되는 거야. 되게 다양한 삽들이 나오고 다양한 그 정밀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포크레인 없어도 가능했는데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 데이터라는 이 어마무시한 가장 에센셜하고 중요한 앞으로의 OED고 앞으로의 슈퍼파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데이터. 사실 10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어. 근데 요즘은 얘기하면 이제 귀를 이렇게 쫑긋쫑긋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 데이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쿠킹하기 위한 도구다.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절대 대결 구도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서 물어봤잖아요. 뭐 컴퓨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저한테 살짝 물어봤을 때, 아 이거 분명히 대결 구도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보면은 이제 여기 질문에서 보면 컴퓨테이션이라는 분야가 어떤 주제들이 있을지 자, 예, 그래서 다시 요약할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컴퓨테이션 디자인 자체가 과가 있고 디그리가 있고 하는 영역으로 간주를 해서 본다면 여기에 있는 CS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스 쪽이라든지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주제가 되겠죠. 연구 분야라든지 CS랑 굉장히 흡사해질 거야. CS에 흡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디자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이제 각각의 도메인에 이 도구로 활용됐을 경우에는 그 각각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문제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돕는 도구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조금 더 명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학기에 제 목표는 그 라이노와 라이노 그라스호퍼에 대한 숙련. 하나의 주제를 세밀하게 잡아 수업의
수업의 결과물들이 하나의 주제, 도시에 대한 거겠죠. 이래야 좀 이야기할 수 있게 이제 좀 뭔가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은 어쨌든 그라스호프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도시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가고 싶다. 네, 약간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거를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실무 쪽에 회사를 알아보든지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추가로 주신 말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죠. 이 부분은 따로 추가적인 질문은 없고요. 네.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이거는 제가 이게 질문으로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읽기 편하려고 그러니까 4번, 5번 같은 경우는 전략을 나눴던 거라서 제가 이제 가졌던 의문은 사실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녹화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또한두개 있다 그랬잖아. 이걸 할까 말까 했던 질문들, 그거 한번 다시 해줄 수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친구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과연 너가 하는 게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났어요. 이제 그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 사례 프로젝트를 찾아보면서 약간 얘네들이 뭐 하는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두 가지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도시 단위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하는 도시 단위에 시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방향이 있었고, 다른 방향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글래스호퍼나 아니면 알고리즘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조형적인 아웃풋을 뽑아내는 이런 방향에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제가 이거 두 개를 다할수 있냐 없냐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고민은 아까 엔지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책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 보면 좋아요.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같은 거예요. 네. 자, 왜 같은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기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인풋을 주잖아요? 그럼 알고리즘에 맞춰서 계산을 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을 우리가 아, 예를 들면 친구랑 나랑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답이 올거 아니에요. 피드백이. 내가 계산기를 시켰어. 컴퓨터한테 계산하라고 시켰어. 피드백이 올거 아니에요. 그럼 피드백을 어떻게 나타내죠? 화면에 그리죠. 화면에 모니터에 나타난단 말이야. 모니터 어떻게 나타나요? 문자로 나타나겠죠. 뭐. 내가 3 더하기 3 했어. 그럼 6이 나오겠죠. 6이라는 숫자가 문자로 띄운다고 화면이. 그래서 계산되는 페이지가 있어요. 계산되는 페이지가 컴퓨팅하는 페이지가 있고 비주얼라이징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네, 두 개의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도시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넣었어. 어떤 이케이션을 줬어. 뭔가 계산을 하겠죠? 그럼 이게 뿌려지면은 도시 위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매핑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예. 네. 계산하고 이 화면에 뿌려진 거야, 도시 스케일로. 예.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지오메트리도 데이터거든요. 벡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거든요. 사실 친구들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알지만 결국 이거 다 벡터예요. n디멘셔널한 벡터인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벡터로 데이터를 패킹해갖고 줬어. 계산은 해. 그 다음에 얘도 화면에 그려주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그려주냐? 지오메트리 그려주는 거야. 그려주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야. 그리고 지금 저도 이게 지금 처음 공부하시고 이렇게 약간 틱 봤을 때는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공간에 있는 프라블럼들은 그냥 다 지오메트리로 설명해야 돼요. 공간에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지오메트리로 설명해야 돼요. 심지어 2D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을 경우에 이제 우리 성우재 선생님, 저희 인터뷰에도 몇번 오셨었죠. 성우재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과 그분이 건축 스케일에서 하시는 작업과 이게 도시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작업과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네, 사고하는 방식도 똑같고 적용돼야 되는 그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다만 이것들을 CGO가 날줄로 엮으면서 어느 부분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합니다. 악셀도 있고요, 브레이크도 있고,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도 있어요. 때로는 물도 이렇게 하고, 와이퍼도 있어. 이 기능들 있죠? 이 기능들 가지고 누가 앉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우리 아빠가 앉아서 나를 뭐 학교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고요. 우리 엄마가 앉아서 나를 그 기능들을 써가지고 뭐 마트를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 개념을 잡아야 돼. 이 틀. 제 책에서도 계속 말씀해. 이 틀만 잡히면은 그 단계 그냥 보면 보이거든요. 제 책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해놨냐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움직,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 결국 형태 데이터. 그 얼반 데이터도 지금 그냥 뿌려진 것 같지만 점으로 뿌린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다 벡터야. 커넥티비티 연결되면 이게 다 메시고, 이 메시를 어떻게 해석하는 데에서 넙스커버가 되고, 다 그렇게 진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의 숫자들이 형태랑 이코드가 되는 거죠. 리프레젠테이션 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매니플레이션 함으로써 형태를 바꾸는 거고. 이게 도시적 스케일일 경우에는 도시적 스케일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같은 선상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이점이 뭐냐면 결국 공간상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됐던 간 그것도 다 공간 데이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산하기 편하거든. 그룹핑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밖에서 봤을 경우에나 그렇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벌써 20, 한 5년 전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CAD라든지 3D 쪽 프로그래밍 했거든요. 3D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그때 경험한 생각들, 그때 제가 활용했던 인터페이스라든지 데이터들,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코딩하고 있어요. 다 연결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야지 학습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늘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약간 좀더 시간이 길면, 이렇게 딱 설명하고, 약간 어떤 수업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분들이랑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오해들이 있어서 약간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는 걸 느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같은 이야기고,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프로세스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사실 근데 이거는 코딩 문법이 이래. 그래서 서페이스 이 컴포넌트가 이런 거에 이런 것만 알아서는 이걸 못 깨달아요. 더 뒤로 나와가지고 저 멀리서 전체 숲을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가 느껴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좀 가져봐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는 책을 읽어봐. 아직 다 아니 아니고 뭐 같은데 뒷부분에서도 제가 반쯤 읽었어요. 뒷부분에서도 어떻게 이 직관적인 것들을 컴퓨팅 할수 있게끔 할수 있냐. 네? 결국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가 되게 직관적이고 인간이 할수 있는 것만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엔 그 안에 다 프로시저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바라보자. 그러면 뒤에 있던 수많은 질문들이 다 풀리는 거지. 마치 도미노처럼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또 다른 질문 또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비슷한 건가?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건 해결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다 웬만한 것도 해결이 됐나요? 네. 이제 열심히 하죠. 네,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something special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는 엑셀 하나를 쓰는 것도 컴퓨터에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엑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인터넷 핸드폰을 50년 전 사람들에게 인터넷과 핸드폰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컴퓨팅이라는 이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두 개의 기술을 가지고 뭐에 쓰자? 디자인에 쓰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넓게 보면 이제 그 말이고 이걸 잘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리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코딩이라는 도구가 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어떤 그 휴먼 팩터라 그러거든요, CS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 디자인 능력들 난 내가 뭐 어떻게 이 오케스트라를 해 나가냐. 괜찮아요. 똑같은 사람이 코딩을 짜도 누구는 세상을 바꾸고 누구는 버글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는 뭐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잘 안, 보편적이지 않은 분야를 이제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정보도 많이 없고 해서 관심 자체는 군대 가기 전부터 아, 뭔가 좀 이거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이제 복학한 이후에 약간 유튜브 알고리즘의 힘을 잘 받아서 네, 좋은 기회가 된것 같고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들이 약간 제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이상적인 방향이랑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좀 위로도 받는 것 같습니다. 약간 주변에서 약간 보면은 다들 이제 취업 때문에 노력하고 뭐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비슷한 걸 고민을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이상적인 것만 꿈꾸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도 종종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거 들으면서 아 크게 틀린 건 아니구나.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위안을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녹화 끝난 다음에도 남아 계세요. 우리 그 다른 이야기 좀더 하려고 하니까. 전 오늘 이렇게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고 업로드도 오케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네, 레코드는 끄겠습니다.